안녕하세요. 삐딱시동 공감운전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나루토 블레이징 스테이지 9 아카츠키의 습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좀 찍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영상을 총 3개를 찍고 있는데 인기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영상 찍는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스태프들 의견을 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제가 꾸준히 챙겨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지 9 아카츠키의 습격을 찍으면서 레파보의 황태자 BCP가 이제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죠. 바스켓스타라고 하는 게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인사와 소개를 좀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사스케가 좀 이제 나루토한테 열등감이 이제 좀 생기는 이제 좀 그런 장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운작 99를 다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운작 99를 하면 이제 43%의 확률로 이제 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BCP가 이제 아무래도 그 랩이나 아니면 이제 팟캐스트 아니면 뭐 정식 캐스트 이쪽 쪽에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바스켓볼스타라고 하는 농구 게임 영상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옛날에 과거에 했었던 게임인데 단순하면서도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봤는데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BCP가 이제 놀라운 집중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 가는 장면이 좀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운작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코스트 비용들이 좀 30까지 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캐릭에다가 강화를 하시게 되면은 코스트 비용과 운 어빌리티 등 다양한 그 좀 추가 능력치들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코스트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운이 44%가 되면 이렇게 운 드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운작을 하셔야 됩니다. 요 게임을 계속 하실 거면 운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작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캐릭을 보게 되시면 코스트가 30입니다. 원래 처음에 나오면 60이죠. 근데 이제 제가 추가 체력도 넣고 온도 95, 99까지 하게 되면 이런 추가 능력치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작을 꼭 하시고 운작을 하나 하게 되시면 또 다음번에 운작할 때는 또 좀 편한 게 있습니다. 쉽게 이제 또 동일 캐릭터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운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작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하나만 운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캐릭터까지 할 필요 없고 하나만 하셔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루토 블레이징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 어차피 지금 뭐 리니지하고 몬스터 길들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만, 이제 바스켓볼 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관심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게임성으로 놓고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지만, 좀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매출이나 마케팅 쪽 게임으로 좀 치우치는 게 좀 있거든요. 게임의 어떤 재미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좀 더 게임의 인기적인 부분이 더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까셔서 바스켓볼 스타트를 해보시고, 또 게임하시다 보면 BCP 만나실 수 있습니다. BCP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게임을 잘하시겠지만 BCP를 이긴다라는 건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게임 중간중간 백판에 맞추면서 드는 거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차피 영상을 찍으면서 BCP가 이제 새로운 도전 이제 바스켓볼 스타 이제 게임 영상을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삐딱 시선에 대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음악 쪽에 가시면 BCP의 또 랩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풍자나 묘사들을 굉장히 잘한 이제 또 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BCP의 랩도 한 번씩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게임은 참 좋은 게 게임도 즐기면서 또 이제 나루토의 스토리를 이제 또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게임성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바일 게임에서 거의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홍보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런 게임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좀 솔직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 게임을 하시게 되면은 좀 잘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게임을 해서 알게 되는 이제 게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영상을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네네. 지금 피 엄청 많이 빠지네요. 깜짝 놀랐네요. 한 방에 죽겠죠? 안 죽네요.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번에 죽겠죠? 안 죽네요. 스토리가 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어려운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를 했네요. 자, 우선은 운작을 하게 되시면 코스트가 낮아지면서 육성을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솔직히 오이가 없었으면 좀 깨기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게임을 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8 복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른 친구를 한번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미카제 미나토 신속항대가 이 캐릭의 특징은 특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임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에서 8까지까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판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은 이제 아카츠키의 습격 9-5에서 9-8까지 촬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깜짝 놀란 게 스토리가 좀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매번 쉬웠는데 이제 아카츠키가 나오니까 조금 난이도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우치야 이타치가 나오죠. 아이고, 이제 게임 하면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우선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BCP가 이제 기존의 영상과 틀리게 게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한 바스켓볼 스타즈를 깔아서 이제 좀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CP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BCP하고 찍어서 한번 이기는 영상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피사기를 넣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아카츠키의 습격까지 이제 다 끝냈군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스테이지 10 친화대의 수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